그리고 얼굴 이거 만지세요. 비대칭 심하죠? 그 비대칭 잡으셔야 돼요. 관상을 놓고 봤을 적에 관상에서 빠져나가. 자꾸 틀어져. 자네 이게 초년이나 지금 이렇게 또 보잖아. 네. 금전에 맺힌 게 되게 많이도 금전이 원활하지가 않게 보여. 우르르듯이 순하게 해야 되는데 얼굴에 요철이 있듯이 그렇게 보이는 관상이야. 이 관상도 그렇게 해놓으면 변합니다. 그래서 관상이라는 게 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관심이 있어서 내 얼굴을 자꾸 뜯고 싶, 뜯어내고 싶은데 리모델링 하고 싶은 데가 너무 많거든. 네, 네, 네. 집안에 상이 자꾸 드네. 집안에. 그리고 갑상선이나 림프종 쪽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나. 자꾸 이게 그리고 이 심장 쪽이 자꾸 이게 숨 쉬는 것들이 답답하거든. 여기 마사지 잘 여기가 그러니까 혈관이 동맥으로 가는 대동맥이라든가. 부정맥이라든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어지럽고 머리가 뻑뻑하고 응? 그리고 숨을 쉬는 게 고르지 않고 열감이 많이 돌고 응? 열이 지금 여기서부터 머리 위로 열이 되게 많이 돌아요. 그게 수시로 괜찮았다가 그리고 서늘했다가 몸이 확 더워졌다가 갱년기처럼 그런 게 많이 돌거든. 고지혈증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응? 왜냐면 지금 미미해 속이 울렁거림이나 위나 이렇게 뇌출혈 증상인가 하고 봤더니 림프종 쪽으로가 별로 안 좋아, 응? 갑상선이면 그래서 순환이 좀 잘 안 돼. 나는 가슴 마사지나 이 림프종 쪽으로 마사지 잘 해야 돼. 아 이쪽이 좀 안 좋군요. 그래서 머리가 막지가 않고, 응? 그리고 발목 발목 중에 뒤 발꿈치라고 하죠. 발꿈치 뒤쪽 그런 혈 부분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막힘이 있다고 봐야 돼. 혈 부분이 안 돼서. 그래서 발이 이렇게 차갑고, 응?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가슴이 제일 답답한 게 문제야. 스트레스 얘기하신 거예요. 건강 관리 하라고. 스트레스. 그리고 운세는 내년 지나야 돼. 응? 네. 갈등할 것도 없어. 응? 마음만 바빠. 응? 마음 바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창의력 창작력이 또 있는 사람인데 날개를 못 폈다. 응? 내가 그러다 보니까 어중뛴 것도 있고 갈팡질팡하는 애야. 지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결론이 없어. 응? 마음만 바쁜데 그리고 이제 문서를 잡는 거라든가 이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내후년? 내후년이에요. 응?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응? 고민하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자꾸 열이 끓어 생각이 많아서 머릿속에도 뭘 이렇게 집어넣고서 지우기 빡 지우세요. 그냥. 열이 너무 많이 들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수면 잘 시키고 그래서 아직은 운세가 나한테 호기가 돌아와 있지 않아서 청약 부분 같은 걸 이용해서 내 후년을 바라보시고 그럼 앞으로 한 3년 정도를 놓고 보면 그때 문서며 이동이며 이사며 직업이며 같이 동시에 터지는 운세. 응? 알았죠? 그리고 내가 앉아서 사람 받는 장사 못한다. 기다리는 장사. 응? 급해서. 그러니까 실증이 많아. 네, 겉보기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사업 터전을 열 생각은 하지 마. 응? 답답해 그렇게. 하려다가 내려놨어요 그냥. 왜냐면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야. 뒤집어 엎어버려 하다가. 그랬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말하면 좋고. 응? 네. 아직은 자기가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장사의 운이 터있질 않아요.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연륜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내려놨어요 제가. 잘하셨어. 그리고 얼굴 이거 만지세요. 비대칭 심하죠. 그 비대칭 잡으셔야 돼요. 제가 배운 거 한번 여쭤봤더니 이거는
이쪽이 좀 많이 틀었잖아요. 이게 양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요즘 저기 필러. 필러로 잡아요. 기술 되게 좋아요. 그게 일시적이라도 1년이라도 이거 잡습니다. 이거. 그래서 많이 똑같아질 수는 없는데 심한 비대칭을 잡아줘요. 얼마 전에도 보톡스랑 뭐 이런 거 가가지고 보톡스 말고 필러 하면서 필러도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걸 좀 이렇게 하지 못하나요? 그랬더니 웬만큼은 좀 잡아주겠는데 드라마틱한 그거는 아 그건 아니지. 근데 이렇게 이런 비대칭은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말년의 운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47부터 시작을 해서 호중심 여기는 지금 40대로 놓고 본다면 자네 이게 초년이나 지금 이렇게 또 보잖아. 네. 금전에 맺힌 게 되게 많이도 금전이 원활하지가 않게 풀려. 응? 금전 부분이 그리고 내가 뭔가 일을 해서 확 이게 성취를 하는 부분이 약해. 그러니까 갈증 나지. 성격은 급한데. 응? 그리고 뭔가 열심히를 막 앞에는 해. 이런 그러니까 뒷심이 약해. 뒷심이. 끈기가. 그렇지. 사람이 이게 끈기, 뒷심이 좋아야 성공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때 더불어 관상을 놓고 봤을 적에 관상에서 빠져나가. 자꾸 틀어져. 지금 이 비대칭이 된다고 하는 거는 좌우 음양이야. 응? 음이 강하고 음이 강하면 안 되겠지. 음양의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못 이루어요 지금 관상법에서도. 네, 어릴 때부터 비대칭이 있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더 심해져서 이게 이제 삐뚤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걸 항상 잡는 습관 양악을 하는 것보다는 위험 부담들도 있었어. 지금 이 하관 밑적인 좋은데 그럼 한참 한 활동을 하는데 내가 활동을 일주일 했는데 잘 될 것 같아. 일주일. 이틀 하다 5일이 꽝이 되는 거야. 괴롭죠? 그래서 주는 내가 일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해야 금전이나 모든 게 편해지고 내 목적이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점점 갈수록 이렇게 많이 틀어질 거라고. 맞아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일 거니까 가서 힐러로 잘하는 데 가서 알았죠? 그건 저는 한 번씩은 했는데 풀리면 또 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예상은 했거든요. 왜냐면 보톡스 갖고는 그게 잡아. 힐러랑 보톡스 빼고 보톡스는 그게 그래도 장타로 한 1년은 써먹어야지 한 2년이라도 응? 보톡스는 안 해. 너무 짧잖아. 그래서 젊어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니까 응? 그리고 자기 예민한 사람이라 신경만 있으면 이게 위에 경련증세도 속쓰림도 많고 산도 많은 사람이야. 저희 어머니가 위가 좀 약하시거든요. 저희 집 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체하는 게 좀 잦아요. 위 기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이런 대화를 하거나 내 가슴속을 터놓을 사람 또한 없고 내가 어떻게 해결 방법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 불만 지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았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주고, 응? 돈 갔다 와. 뭐니 뭐니 해도 뭐니지.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성형이다 아니면 필러, 보톡스 같은 걸 해서 얼굴에 변화가 있으면 제 인생이 좀 바뀔까요? 보탬이 되죠. 지금 현재 내가 지적했던 거는 다가올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나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앞으로 올 운들이라든가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코. 응?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틀어지니까 코도 같이 틀어지는 현상? 중심점에서 자꾸 틀어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언니랑 장난을 치다가 방바닥에 심하게 부딪혀서 이렇게 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번 이걸 맞췄거든요. 잘못 맞췄습니다. 근데 맞추고 이걸 틀어진 걸 좀 덜 보완하려고 아주 얇은 걸 올렸는데 완벽하게 일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도 틀어져 있고 여기를 맞춘다고 해도 여기가 틀어져 보이니까 점점 이게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를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를 잡아놓으면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좀 그렇게 빠르게 보이니까 그게 좀 이렇게 무르르듯이 순하게 해야 되는데 얼굴에 요철이 있듯이 그렇게 보이는 관상이야. 그러면 그렇게 심하게 내가 이 일이 풀어지는 거 뭐니 뭐니 해도 돈인데
이놈의 돈이라는 게 자꾸 왔다가 약을 올려. 줄 것처럼 했다가 도망가고. 이게 반복적이면 굉장히 우울할 거란 얘기죠. 네, 어머님, 저는 이걸 맞췄다고 하는데, 여기를 다시 해야 되나요? 약간 어떻게 볼 수 있는, 요즘은 수술을 안 해도, 잡는 방법이 있어서, 해서 한번 의논을 하시고요. 이 관상도 그렇게 해놓으면 변합니다. 많은, 전체를 바꿔주는 약간의 작용을 해줘요. 응? 네. 내 운에 약간의 어떤, 길잡이를 해줘. 약간의 역할은 들어간다.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화관 쪽이나 이 중심점에서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야. 본인 스트레스겠지만, 누가 그걸 자기 놓고 지적을 하겠니? 나눠대니까 지적을 하지. 안 그래? 맞아요. 왜냐면, 인생이 편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놈이 얘기하는 자기는, 알지만 기분 나쁘거든. 어떤 거를. 자기가 지적을 당하는 걸 원치 않아. 그러나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오늘 여기로 오셨으니까 살아가는 게 좀 편하고 금전도 여유로우라고 내가 버는 만큼의 그런 것도 쌓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야. 응? 학원 그리고 활동도 늦게까지 많이 하라고. 이게 잡히잖아. 자기가 왕성하게 40 중반부터 활동을 하는 운세가 들어있어. 금전운이 여기에. 근데 얘 때문에 이게 자꾸 이러니까 돌아가. 빨리 맞춰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구인당 구독 좋아요 꾹꾹. 오늘 정사 좀 봐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것들이? 저희 부모님 뭐 안 좋으신 것도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거고 좀 놀라기도 하고 꼭 찍어서 얘기하시니까 뜨끔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정사 전하고 정사 보고 나서의 어떤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알아주는 분 저에 대해서 그냥 허전하지만 그런 느낌?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인터넷에 관상은 과학이다. 과학이지. 네, 그런 말들이 많이 떠도는데 선생님 이 관상? 얼굴에 대해서 조금 어디 부위가 좋으면 어떻고 이런 걸 살짝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뭐 내가 이제 뭐 기동량, 본동량 해서 관심이 있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관상법이 내가 완전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네. 그래도 웬만큼은 보거든. 조금만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제 관상을 보면 뭐 초년, 중년, 뭐 말년 이렇게 논다고 봐. 여기서 질문. 선생님은 초년운일 중요시예요? 중년운을 중요시해요? 말년운을 중요시해요? 저는 중년운을 중요시하고 중년운. 네. 말년의 운은 자식의 운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봅니다. 중장년운이. 네. 거기에서 많이 일어나야 자식도 편하고 내가 말년도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네. 저는 말년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설명하니까 중장년이 거기에서 활동을 잘해서 부치기가 가야 되고 네. 말년에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일복이 많은 거거든. 그만큼 물론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이점으로 놓고 볼 땐 그렇지만 모든 게 편해지는 건 중장년운이라고 봐요. 그때 젊을 때 한 살에 젊을 때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나이 꼬부라져가지고 그때 활동하는 거는 본인한테는 안 돼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년운은 자식의 운으로 놓고 볼 때 자식들이 잘 돼야 되는 거라 맞습니다. 초년도 중요하고 중년도 중요하고 말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자식이 잘 되려면 이 활동하는 부모님들이 돈도 많이 벌고 어떤 게 안정이 돼야 돼. 중장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상법을 놓고 볼 적에 제가 이제 저도 제 얼굴을 보면서 이미 지나간 운이니까 제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봐도 나 고치고 싶은 데가 되게 많아요. 제일 고치고 싶은 것은? 아니 입술 코는 되게 코신데 왜요? 입도 짜. 입술이 두 접시잖아. 입술 요즘 짠들이고도 해요 그거는. 잘라내고 싶고 옛말에 아랫입이 이렇게 두툼하면 사방떡이 있다고는 해. 근데 나는 우월에서 다 까졌잖아. 그러면 이 감옥하기도 하고 입술 두꺼운 사람치고 조잘거리는 사람은 없거든. 감옥하기도 하고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고 해서 이 서방 여자들은 서방복이 중요하다고 해. 맞습니다. 여기 입술을 조금 이렇게 눌러갖고 이걸 반쯤 잘라내고 싶지. 그럼 완전 서방떡이 있는 거지. 욕심이 많은 건가 내가? 그러면 입술이 약간 얇아야지 서방떡이 있는 거예요? 윗입술이 이렇게 불러 까지면 안 돼. 나처럼. 아랫입술을 이렇게 까진 건 딱 좋아. 이상적인데 이게 너무 많이 까졌어. 그러니까 위에 한 접시 아래 한 접시 삶은 두 접시.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저기 검은 탕콩 별명이 썰음은 한 접시. 입술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 나. 네네네. 한간에는 까지요, 뭐 넣지요. 까기 뭘까요? 아, 내가 주문했는데. 어 하고 코. 코. 코가 보컬하고 건드리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맞아요. 난 불만스럽다고. 네. 내 이 얼굴에 요걸 좀 이렇게 쌈박하게 올리면 더 이쁠 것 같고.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먹으니까 처지잖아요. 네. 아 요런 것도 어떻게 좀 하고 싶고. 네. 근데 무서워서 못해. 너무 내가 바늘을 무서워해. 맞아요, 맞아요. 막 이만한 걸로 쑤셔가지고 보니까 여기를 깎아 여기 해갖고 뭐 이렇게 집어 난 무서워서 못해. 네. 그랬더니 어떤 그때 내가 한번 물었잖아. 네. 내 귀를 만져보더니 귀 여기 보니까 두툼해서 여기 연고를 빼다가 여기다 퍽 집어넣으면 돼. 어 여기를 찌해가지고 네. 너무 무서워. 나 겁이 많아 생각보다. 그런 게 못하실 거야. 그래서 관상이라는 게 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관심이 있어서 내 얼굴을 자꾸 뜯고 싶 뜯어내고 싶은데 리모델링 하고 싶은 데가 너무 많거든. 네네네. 내가 여기 이렇게 다치고 여기가 다해서 이 중심점이야. 네. 이마가 이렇게 되면은 고난스럽고 아프고. 이 병액수거든 이 코나 이 주변 이렇게 아, 이 주변이 까마거나 네네.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안 돼. 네네. 이거를 하고 싶은데 안 해준대. 조금 병액수. 금전의 손실 사기 내 몸 신체 아픈 거 네네. 이 중심점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빤빤하게 그냥 세멘트를 발라가지고 빤빤하게 이것도 좀 없애고 네네. 그러고 싶거든. 네네. 어 근데 안 된다네. 근데 코는 된대. 되는데 그리고 눈도 옛날에 크고 이뻤었어 쌍꺼풀에. 아우 젊을 때 보면은 정말 이 스쿨에 빵치십니다. 근데 나이 먹으니까 자꾸 늘어지잖아. 네. 이거를 훌렁 까고 싶은 거지. 내가서 맨날 이렇게 자기야 이거 좀 봐. 네. 너무 쉬워. 근데 쉬워 이게 확실히 나이는 못 속인 세월은 못 속인다고. 네. 이것도 까고 얘도 하고 얘도 줄이고 그럼 전체 다 바꾸는 거지. 네. 그럼 덜룩같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못 알아보는 거지.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아파서 못 하는데 네. 잠자고 있으면 이거 코는 마취를 해준다네. 이건 안 된대 눈은. 네. 네. 갖고 부분 맞춰 떴다가 뜨세요 감으세요 뜨세요 감으세요 막 해야 된대. 네.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마음은 그래. 그래서 관상이 그만큼 중요한데 네네. 지나간 관상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하관 쪽으로 그렇죠. 관상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관 쪽이 그래도 이렇게 받쳐주는 옛말에 사각 이렇게 되면 머리가 좋다고 하죠. 네네. 답이 많다고 해. 네네. 그리고 뭐 귀 잘생긴 거지는 있는데 응? 뭐 코살이 어쩌고 그러죠? 네네. 저는 이 지금 하관. 하관. 그래서 뭐 양악을 하고 깎는 거 하지 마세요. 내 밥이 그만큼 주는 겁니다. 아, 활동도 주는 거예요. 네네. 우리 동자 관상 되게 좋은 거야. 아유. 진짜 좋은 관상이야. 저도 그래서 40 넘어서 선생님 만나가지고 지금. 그럼 이 있습니다. 관상이 너무 좋은 거야. 네. 왕성한 게 초년보다 지금의 왕성한 활동에 지금이 좋습니다. 갈수록 좋은 관상이기 네네. 때문에 이런 관상. 손대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여기가 넓다고 깎다고 젊은 사람들 모르는 소리입니다. 네. 양해하지 마세요. 네, 네. 주신 대로 사시고 네. 근데 이제 비대칭이나 아까 그 친구처럼 너무 그런 거 고쳐야 됩니다. 네. 왜냐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내가 해야 될 것 많고 책임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게 많은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일거리도 줄고. 네, 네, 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관상이라는 거 중요한 거다. 관상은 과학이다. 과학이다. 감사합니다. 네.